이제 숨통 좀 트일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덜어내도 좋을 만한 보험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꼭 유지를 해야 되는 그 필요한, 기여한 보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솔직히 보험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보험사의 전략입니다. 네. 어렵게 선택하게 어렵게 상품 내용들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가정 경제를 10년 상담했습니다. 그 원칙, 우리가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제발 잘못된 보험을 깨고 가입하고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섯 가지 원칙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병원비를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다섯 손가락으로 정리하면 두 번째로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요건 이제 생활비를 대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원칙의 첫 번째지만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요.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해서 5만 원, 10만 원 또는 통원비 만 원, 2만 원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게 아니니까 실손 보험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이 적은 거를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자기 부담금을 높여서라도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지는 게 좋으니까 네. 실손 의료비 만 원, 2만 원이면 되니까 이건 꼭 좀 준비하시면서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에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중에 뭐가 가장 치명적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쭤보면 암이죠. 암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것은 심근경색인가요? 다시 한번 가족의 힘이었던 한상권 아나운서께서 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네. 뇌졸중에 걸리게 되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질병,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세 번째가 후유장애인데요. 후유장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근데 많은 분들이 집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꼭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실비보험, 보통 손해보험에서 가입하셨죠? 손해보험 증서를 열어보시면 맨 위에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2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는 꼭 증서를 열어보셔서 후유장애에서 상해는 한 2억 정도, 억 단위로 넉넉하게 보장이 되게끔 대비하고 두 번째,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도 좀 넉넉하게 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보시면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화재로 인한 후유장애 또는 질병 같은 경우에도 고도장애 후유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좀 확률이 적은 것들은 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일반상해 후유장애나 질병 후유장애로 좀 폭넓게 보장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보험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다섯 손가락의 원칙만 생각하시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보험을 리모델링하는 게 붐입니다. 그런 방송들도 많은데 이 다섯 손가락의 원칙을 꼭 좀 기억하셔서 좋은 거는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내용... KBS